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신뢰 보호 원칙이 있죠.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특히 잘 나오고 있는데 신뢰 보호의 그 요건까지 보셨죠. 이번 시간은 신뢰 보호의 적용 영역부터 해서 나머지 부당 결부 금지 원칙, 행정법의 효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 보호의 적용 영역에서 맨 처음에 좀 우리 교재를 기본서를 보시죠. 교재 양가로 1번에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 취소의 제한. 그렇죠? 여러분들 그 수익적 행정이 났다가 직권 취소를 하게 되면 이익을 줬다가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 취소를 갖다가 제한하죠. 일단은 어떤 신뢰를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신뢰 보호 원칙이 한마디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수익적 행정인데 이 반대가 이제 부담적 행정행위인데 이익을 줬다가 뺏으니까 이익을 일단 수익적 행정을 통해서 자 이렇게 어떤 믿음 신뢰를 주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취소 제한하게 되면 이 취소 제한을 통해서 바로 부담적 침익적 행정행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는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취소권 제한, 취소권 행정행위 취소권 또는 철회권의 제한 법리화 한게 돼서 이 신뢰 보호 원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 보호 원칙에서 자 이익을 주었던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직권으로 취소, 그죠? 직권으로 취소하게 되면 침익적 행정행위로 바뀌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취소권을 갖다가 제한, 신뢰 보호 원칙에서 제한됩니다. 자 이런 그 법리가 드는 그 기준이 신뢰 보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양가로 2번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의 제한도 마찬가지예요. 취소권, 철회권의 제한 법리.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철회의 제한 법리로서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상 확약, 그죠? 행정상 확약이란 것은 물론 뒤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자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행위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예요. 행정청이 뭘 하겠다고 이제 확실한 그 약속을 해놓고서 취소 처리하게 되면 그죠. 그런 신뢰를 또 침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보호 원칙에서 이렇게 보호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양가로 4번에 행정법상 실권의 법리, 실권의 법리 또는 실효의 법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실권의 법리, 실권의 법리 또는 실효의 법리인데 이것은 소멸시효와 좀 다른 제도예요. 그러니까 실권의 법리 이거 잠깐 정리할 것이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다 시험에서 출제됐던 거예요.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실권의 법리, 실효의 법리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우리 행정법학회 답설은 요걸 실권의 법리의 이론적 근거를 갖다가 신뢰 보호 원칙, 이 신뢰 보호 원칙을 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실권의 법리는요 신뢰 보호 원칙으로부터 파생들은 법리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대법원이죠. 우리 판례. 우리 대법원은 이때 실권의 법리의 이론적 근거. 이론적 근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신의 칙,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잘 나와요.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실권의 법리, 실효의 법리의 이론적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까? 일단 실권의 법리 있잖아요. 이 실권의 법리 이렇게 쭉 박스 쳐놓고 해서 그걸 가로 열고 이걸 물어봐요.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 답이에요. 요거 갖다 고르기 나옵니다. 1번 뭐 신뢰보호 원칙, 2번 비례 원칙, 3번 신의 성실의 원칙, 4번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답이 신의칙이고, 요 같이 내용을 좀 봐볼게요. 여기 이제 소멸시효가 틀린 거예요.
지금 양가로 4번에 1번 문항 봐보세요. 행정기관이 위법 상태를 장기간 묵인 방치함으로써 개인이 당의 법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뒤늦게 위법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의 취소권은 소멸된다는 이론이다. 행정기관의 취소권이 소멸된답니다. 자, 이것은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는 실효의 법리가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는 이 실권의 법리 또는 실효의 법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3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판례는 실권의 법리, 이런 조건거를, 자,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그렇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찾고 있으며, 이 법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그 예가 택시 운전면허 취소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실권의 법리가 적용된 경우. 자, 암기하십시오. 암기하셔야 돼요. 별표 3개. 3년 후에 행한 개인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실권의 법리, 그죠? 실권의 법리에서. 자, 이때 운전면허, 개인 운전, 3년 후에 행한 개인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위법이고,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 1년 10개월 후에 행한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뜻이에요. 3년 후에 행한 개인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우리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음주운전 있죠.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음주 운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죠. 일정한 범위를 넘어가면 운전면허를 취소하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음주운전하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이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돼가지고 이때 해당 경찰에서 경찰서장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때 담당 그 경찰관이 컴퓨터에 입력 과정 중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죠? 실수를 해가지고 이거다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했어요. 차고에 의해서. 자, 음주운전을 통해서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다는 것이, 그죠? 한다는 것이 전산 입력 차고의 예로 인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부터 돼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할 텐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니까 취소를 하지 않고 정지 처분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해서 이때 이에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 그 처분 받잖아요. 그러면 운전면허증 갖다가 해당 경찰서에다가 이렇게 받나봐야 돼요.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걸 갖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그러고 나서 그것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음주운전에서 운전면허 정지 기간 이 경과에서 한창 경과에서 약 3년 정도에서 아 이거 뭐 이제는 뭐 나한테 운전면허 취소 처분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 했으니까 나한테는 더 이상 운전면허 취소를 하지 않겠구나라고 믿고 신뢰하고 약 3년간 그 기간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받은 때로부터 약 3년이 경과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주 운전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해 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방 경찰청장이 전산 착오 건지를 발견해 가지고 물론 해당 담당 경찰관이 발견했겠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지방 경찰청장이 이때 음주운전에서 취소 사유가 있는 때로부터 약 3년간 경과된 시점에서 운전면허를 갖다가 취소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취소권 행사를 했죠. 있는데 이때 우리 판례가 이런 경우는
실권의 법리에 의해서 운전면허 취소권이 상실됐다. 취소권이 소멸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다 해서 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1년 10개월짜리는 안 됐어요. 1년 10개월짜리 이거 택시 운송 사업체에 대한 운송 사업 면허 취소죠. 이것은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서 취소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는 그래서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먼저 3년짜리 그 말씀드렸죠. 이런 사례가 나오면 바로 실권의 법리 이걸 적용해서 풀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양가로 5번의 행정규약의 변경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행정규약의 변경 이것도 관계돼서 우리 뒤에서 사실은 다 해요. 뒤에서 행정규약 행정상 확약도 나오고 행정규약도 나옵니다. 그런데 행정규약 같은 경우 자 행정상 확약도 그렇고 행정규약도 그렇고 실정법상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행정 절차 파트가 있어요. 행정 과정이 규율 파트가 보면 이때 행정 절차법이 나오는데 이 행정 절차법에 규정이 있는 것 없는 거 나올 때 행정 절차법에 규정이 없는 거 그죠? 여기서 이제 행정상 확약도 나오고 행정 규약도 나와요. 규정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실권의 법리 보셨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이 그렇죠? 여기 행정규약이 변경인데 제2편의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에서 행정규약이 나와요. 이거 잠깐 보면 이거 여기서 한번 언급하고 좀 하고 뒤에 가서 다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물론 그때 진도 맞춰서 확인하죠. 그때 나가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 겁니다. 좀 행정규약이 변경 보세요. 이게 좀 처음 잘 나오거든요. 행정규약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것이 도시계획이잖아요. 이 도시계획이다. 도시계획, 행정계획, 이 결정이 있다. 결정, 고시 되어버리면 이것이 우리 일반 국민에 있었죠. 일반 국민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죠?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요. 이런 행정계획, 도시계획이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 대외적 구속력이 있죠. 그래서 일반 국민은 이걸 어때요? 신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과연 우리 일반 국민은요 이런 신뢰를 자 행정청이 선행조치죠. 행정청이 선행조치가 있고 이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경우 이 일반 국민은 이때 행정 계획에 대해서 행정 계획 보장 청구권이 인정되는가?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는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서는 것은 전부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행정 계획 보장 청구권이 과연 인정되는가? 자 어때요 여러분들 행정기획보장청구권이 신뢰보호의 신뢰보호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원인으로 해서 행정기획보장청구권이 인정되겠습니까 인정 안되겠습니까 원칙이 중요하죠 원칙 부정됩니다 인정 안돼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정기획의 파트 가서 다시 하겠지만 원칙만 지금은 원칙만 해놓으세요. 이때 뭐냐면 예외적으로 한 개 지금 긍정된 경우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부정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이 일반 국민들은 도시계획 등이 결정고시 됐을 때 과연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대전, 우리 서울, 광주, 울산 대구, 인천. 그렇죠? 주장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부정된다는 거. 이런 때는 이런 때 도원율 해결이 돼요. 이런 때는 행정상 손해 전보제도를 통해서
행정상 손해 전부를 통해서 원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 이거 행정상 손해 전부 위법한 도시계획이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재산권 등이 침해되면 행정상 손해배상으로 행정상 손해배상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적법한 도시계획이 변경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가야 돼요. 손실보상 잠깐 설명드리면 손실보상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안 돼요. 행정계획 존속 집행 보장해 주세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사실 봐보세요. 행정계획 자 우리 국민들이 신뢰 행정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법적으로 구속되니까 이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행정계획 보장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그죠? 이 적법한 도시 위법한 도시계획이 변경이면 손해배상으로 적법한 도시계획이 변경 경우는 손실보상으로 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죠? 그죠?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가?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법 규범, 우리 도시계획법 규범, 이 도시 행정계획, 도시계획 똑같은 말이에요. 행정계획법 규범이 행정계획법규범이 자 가변성을 긍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행정계획의 법규범이 이 도시계획 행정계획이 가변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정하고 있어요. 법규범 자체가 이 도시계획을 변경 우리 행정기관이 이 도시계획을 행정계획을 갖다가 변경할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 같은 경우 봐보세요. 자, 한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가 계속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쇠퇴, 그거를 반복합니다. 자, 우리 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광역시, 서울시죠? 서울특별시, 또 대전광역시, 인천, 광주, 울산, 부산. 자, 도시 계획이 있으면요. 그 광역자치단체와 또 일반 시도 마찬가지고 어느 특정 지역이요. 시가지 있죠. 시가지가 있으면 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도심이 돼요. 도시는 계속 발전하면서 도시 외곽으로 확장해 가죠. 그러면서 신도심이 생겨요. 그러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안 오죠. 사람이 발길이 뜸하고 그죠? 건물도 오래되어 가지고 낡아 있고 그죠? 그러면서 신도심을 다 뺏기죠. 이 손님들 우리가죠 다 뺏겨버립니다. 그럼 구도심은 뭐 해야 돼요? 구도심이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재건축 동의죠. 이렇게 다 해야죠. 하고 다시 그 어떤 새로운 그죠 어떤 도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줘야 합니다. 그죠? 싹 밀어가지고 다시 건물도 토지 구역을 다시 구역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이쪽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재건축을 해야죠.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시 행정계획 법규범이 처음부터 이 행정계획 기관에게 이런 가변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이고 도시계획 10년 전에 20년 전에 결정고시 됐다고 해서 이걸 계속 그렇게 갑시다 이거 안 돼요. 그렇죠. 갑자기 내 주택이 있는데 난 처음에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믿고 집을 샀어요. 샀는데 갑자기 내 집을 어떻게 돼요? 소방도로가 좁다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 도시계획기관이 행정기관이 제 주택 한가운데 도로를 갖다가 내요. 확장시켜버리죠. 도로 옆에 있는데 내 집 범위까지 도로를 확장시켜버립니다. 이거 도시계획 결정고시에 대해서 내 신뢰가 있으니까 이 도시계획을 갖다가 2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존속해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서 행정계획
보장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여튼 시험에서는 행정기획 보장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긍정된다, 인정된다면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이런 그 법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신뢰 보호원칙에 의해서 행정기획 보장청구 등이 청구권 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됐죠? 이렇게 놓고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해놨어요. 지금 설명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불법에서의 평등대우 인정되지 않죠. 신뢰보호원칙은 적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위법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행정이 무효와 취소 구별 기준. 자,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취소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쪽에서 나머지 쪽 뭐 소급표 금지까지 쪽 되어 있죠. 나머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머지 내용 다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신뢰보호원칙이 한 개 보세요. 양판가로 5번. 요것도 다른 시험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우리 행정법이 선택 과목이 되면서 그 시험은 어렵게 안 나오죠. 예, 조금 이제 예전 한 7년 전에 나왔던 그 2007년, 뭐 2010년 그때 수준 정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018년 정도 다시 이제 그 전공 필수 제도가 좀 선택됐기 때문에 2018년부터 행정법은 여러분들 행정법 또는 행정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행정법은 그 장점이 어떤 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이지 한번 쭉 돌면서 개념만 딱 보고 책에만 잡아주면 행정법은 안정적으로 점수가 90점까지 나옵니다. 6개월, 7개월 오시면 다들 90점 나오니까요. 다른 과목보다 이렇게 편차가 적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의 한계에서 신뢰보호원칙과 법률적합성이 원칙과의 한계. 자, 우리가 앞에서 잠깐 그 지식을 동원하면 법치국가원리 2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법치국가원리 2대 요소가 있어요. 뭐죠?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던 그제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죠 법적 안정성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치행정의 원리 또는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죠. 요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적합성의 원칙 또는 법치행정의 원리 똑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법적 안정성 원칙. 여러분들 신뢰보호원칙은 법적 안정성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의 2대 요소인 법적 안정성을 그 이름적 근거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잠깐 보시면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주셔도 돼요. 뭐 다 한 거니까 양가로 1번하고 2번만 봐두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잠깐 설명 드릴게요. 지금 여기 행정청이 있고 상대방 갑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청의 이 갑에 대해서 뭐 아까 신뢰보호원칙 요건 봐보세요. 행정청의 이 갑에 대해서 첫 번째 행정청이 선행 행정 주체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상대방 갑이 행정청의 선행 조치 또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갖다가 우리 신뢰 믿었어야죠. 이때 보호 가치가 있는 거죠.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이때 뭐예요? 이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원인으로 해서 일처리가 행해야 한다. 일처리, 그죠? 일처리. 보호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죠? 네 번째를 보시면 행정청이 선행 조치에 대한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원인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일처리, 사무처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이 선행 조치에 반하는 행정 조치를 한다는 거죠. 자, 이 선행 조치. 자, 예를 들어 봐보세요. 이거 어떠세요? 제가. 이 선행 조치가 건축허가입니다. 근데 이 허가가 위법한 건축허가예요. 자, 이 갑이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더니, 자, 이때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이때 이 상대방이 건축허가 신청은 사기 강박이라든지, 사기 강박 등이 부정행위라든지, 고의 과실이 기책 사유가 없는, 이렇게 보호가치 있는 실내예요. 그런데 행정청이 차고에 의해서 위법한 건축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지역인데 행정청이 착오로 해서 이 갑이 건축허가 신청했으니까 이 행정청이 착오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여기 봐보세요. 여기 10층짜리 자 20억을 들여서 건축물을 신축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행정청이 뭐라 한다는 거예요? 건축허가의 이죠 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조치 이 건축허가에 반하는 행정조치 건축허가를 갖다가 취소하겠다는 취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 우리 일반 국민 상대방 우리 국민이죠 상대방 이 상대방 일반 국민 이 갑이 처지 행정청이 이 처지를 같이 봐보세요. 자, 이 상대방, 이갑 입장 봐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이 다 충족됐어요. 이 갑이 신뢰보호 원칙이 다섯 가지 됐다고 한다면, 이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이 충족됐다더라도, 항상 신뢰보호 원칙에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상대방은요, 이 상대방은 자기 법적 안정성, 그죠? 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죠? 신뢰보호를 갖다가 주장하죠. 왜요? 이 사람은 자기 사익.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20억을 들여서 건축물을 신축했다. 근데 갑자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행정청이 해서 잘못 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딱 건축물을 만들어냈어요. 중요합니다. 건축 만들어냈어요. 반드시 이 일처리 행위죠. 예. 단지 신뢰만은 안 돼. 신뢰 안 되고 이 신뢰 원인에서 반드시 일처리가 행해져야 돼. 신뢰보호 원칙은 단지 믿었다는 데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뢰를 원인으로 해서 이런 일처리 이렇게 일처리가 일결과 처리가 발생하고 일처리를 갖다가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더라도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더라도 자, 여러분 신뢰보호원칙은 항상 신뢰보호를 갖다가 인정, 보호받는 건 아니에요. 신뢰보호 주장이 항상 허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봐보세요. 이 사람은 일생일대죠. 10층짜리 20억짜리를 갖다가 건축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정주영 뭐 명예회장님이라든지 뭐 이건희 회장님 이런 분 아니고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의 큰일이죠. 그죠, 이거. 우리 국민 중에서 20억 들여서 자기 건축물을 갖다가 칠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20억짜리 건축물 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받고 기존에 있던 집도 팔고 기존에 있던 사업장도 팔고 짜투리 땅다 팔아가지고 다온 인생 일생일대 온 힘을 기울여서 이렇게 역작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세상에 위법 건축이라고 해서 무너뜨리면 어떡해요? 당장에 대출 받았던 거 그동안 내가 다른 데 있던 땅 팔고 또 직장 옮겨 놓은 거 당장에 나 죽을 수 있잖아요. 나는 비록 나 잘못도 없어요. 행정청이 위법한 건축과 착오해서 있고 나는 아무도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이걸 보호받아야겠다. 현실적으로 내 법적 안정성을 보호받아야겠다.
바로 내 개인의 이익을 주장하겠죠. 행정청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들 잘못했어요. 아, 저희들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지역인데 건축법에 위반해서 그죠? 즉 건축법에 위반해서 법치 행정의 원리, 이게 우리 그 교재대로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 법적 법치 행정의 원칙이죠.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에 위반해서 이런 건축허가를 내줬으니까, 이런 위법한 건축을 했으니까, 위법한 네, 법치 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이 행정활동을 했으니까 법치 행정의 원리, 행정이 법률적 합성 원칙에서 당연히 위법성을 제기해야죠. 위법성을 제거해서 적법 상태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공익실현 인증. 도저히 여기 건축권을 내줄 수 없는 지역입니다. 내주면 그 비행기 못 떠요. 비행기 사고 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청은 이때 이 건축 허가를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좋다. 손해배상 해주겠대요. 그죠? 돈으로 해결하겠대요. 돈으로 해결하죠. 이거 취소하고 돈으로 주겠대요. 공익을 위해서. 이 사람은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다시 내가 어느 지역에다 또 가서 이걸 되풀이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리죠. 나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이 건축물을 갖다가 그죠? 존속받아야겠다. 존속. 응? 나는 이 건축물을 신뢰, 나의 법적 안정성에 기한 이 신뢰보호를 통해서 나는 건축물을 갖다가 존속받아야겠다. 이 두 가지가 팽팽히 맞서죠.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때는 그렇죠. 잘 봐보세요. 우리 앞에서 협의 비례 원칙 배우셨죠? 협의의 비례 원칙. 이분, 예. 이익 형량사 배우셨죠? 이익 형량. 그러니까, 자, 공익과 사익을 이익 형량하자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법치국가의 2대 요소인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법치국가 원리의 또 다른 2대 요소인 법적 안정성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뭐다? 대원칙이다. 그래서 동위서를 전제로 해서 행정이 법률 적합성의 원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통한 신뢰보호 원칙을 통한 그죠? 이 사익 실현 두 가지를 비교 형량해서 공익이 월등하게 크거나 최소한 공익이 사익과 같을 때 취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익이 공익보다 더 커버리면 이때 어떻게 돼요? 취소 처리할 수 없고 어떻게 돼요? 이 신뢰보험 측에서 이 건물을 존속시켜서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해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조금 제가 안 높였어요. 우리가 이제 신뢰보원칙이 한계, 신뢰보호원칙 한계가 뭐예요? 비례원칙, 이익형량. 협의 비례원칙이 신뢰보원칙이 한계가 되는 거예요. 왜? 신뢰보호원칙이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 갑이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뢰보호원칙이 요건이 충족됐다더라도 협의 비례 원칙에서 그 한계가 인정될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좀 어려운 거 좀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아실 때 우리나라는 그 헌법 제23조 제1항이 사유재산권 보장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이에요. 헌법상 대원칙, 재산권 보장이 대원칙, 사유재산권 보장이 대원칙이니까 사실은 이 존속보호가 원칙이라고 봐요. 판례가 아니라
우리 학설은 이것이 원칙이다. 원칙이고 진짜 매우 불가피할 때만 보상물을 한다. 예외다. 이렇게 있죠.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에 다 시험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이제는 다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사정 변경이 있을 때 보세요. 신뢰 원칙 한 개, 신뢰 보호원칙이 한 개, 협의 비례 원칙에서 한 개가 있고 또 그 다음은 뭐가 있어요? 사정 변경. 이 갑이 신뢰 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 또 한 개는 뭐냐면 법률이라든지 어떤 사실관계 변경됐을 때 이런 때는 그 신뢰 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없어요. 사정 변경. 신뢰 보호원칙 제한 원칙이고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신뢰 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해요. 신뢰 보호원칙에서 이 상대방 갑이 신뢰 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갑 이외의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제3자라고 해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이것도 하나의 신뢰 보호원칙의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가행정행위 같은 경우도 이 가행정행위는 잠정적 행정행위, 임시적 행정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국적인 일정한 처분, 종국적인 행정작용, 종국적인 처분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하는 행정작용, 행정행위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이니까 이 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위 같은 말인데 잠정적이고 가행정행위 이것은 종국처분에 의해서 종국처분이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효력만 갖습니다. 그래서 잠정적 행정행위 얘가 있고 나서 나중에 종국적인 처분에서 이 가행정행위와 다른 종국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신뢰보호를 정할 수 없습니다. 요것까지. 그 다음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는 위법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제가 시간을 더 좀 확보를 더 해서 더 이번 시간 더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뢰보호원칙은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에 특히 관련 판례가 그다음 나오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판례의 사례, 두 번째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의 사례,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를 하시고 난이도를 조금 높였다 하면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보통 시험은 요건과 요건 요 관련돼서 시험 약방이 감추첨 잘 나오고 난이도 조금 올렸다 하면 팔려 나와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그 해놓고 좀 난이도 줬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행정법 일반 원칙 중에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신뢰보호원칙을 정리하고 부당결부금지 원칙과 그 행정법의 효력은 행정법의 효력은 다음 시간에 미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시죠.